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애드호크 커맨드를 이용한 앤서블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애드호크 커맨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이 그러니까 인벤토리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 그리고 앤서블 설정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용 방법을 이제 다루었었죠. 다루는 방법은 먼저 다루는 방법은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다뤘었는데, 여기서 매번 이거 할 때마다 볼트 프롬프트를 표시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볼트 아이디 프롬프트 대신에 ask 볼트 패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하면 똑같이 패스워드를 입력해 달라고 이제 프롬프트가 뜹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 대신에 ask 볼트 패스 이렇게 하거라.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거 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앤서블 설정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하느냐? 어떻게 지정하느냐? 예. 앤서블 볼트 패스를 true로 지정을 하면 매번 이거를 입력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귀찮게 자꾸 할 때마다 끝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굉장히 간편해지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정해서 하시면, 안 그래도 긴 타이핑을 좀더 줄일 수 있다, 간편하게 할수 있다, 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커맨드 모듈에 대한 건데요. 커맨드 모듈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거를 생략을 하면 그냥 커맨드 모듈이 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생략을 하면 커맨드 모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세스 하나를 이렇게 알려고 동작하고 있는지 알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지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에러가 나죠.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리디렉트를 쓰는데 이렇게도 똑같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 커맨드 모듈의 문서를 보면요,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쉘을 통한 커맨드 라인을 실행하길 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원한다 그러면 커맨드 모듈 대신에 쉘 모듈을 써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쉘 모듈을 쓰면 문제가 없는데, 커맨드 모듈은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쉘 모듈을 쓰면 잘 되느냐 한번 볼게요. 쉘 모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듈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share 이렇게 해주면 아, 잘 나오죠. 이렇게. 커맨드 모드를 썼을 때 하고 쉘 모드를 썼을 때 차이는 커맨드 모드는 이거를 쉘의 특수 문자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라는 쉘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건데 커맨드 모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파이프라고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쉘을 쓰면 아 이게 파이프라는 거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쉘이 작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잘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h.txt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러니까 뭔가 쉘의 어떤 특수 문자나 그런 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쉘 모드를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커맨드 모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거를 특수 문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문자로 인식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옵션으로 본 거죠, 얘가. 무슨 그래서 헬프 명령을 쳐서 명령어가 잘못됐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는 쉘의 파이프 기능을 이용한 건데 예, 그럴 때는 이제 쉘 모드를 써야 된다. 예, 그런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못했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플레이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서블 플레이북은 파일에다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라고 하면 원격 서버에다가 해야 할 일련의 작업들에 대한 리스트 같은 거죠.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야물 신택스를 따릅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볼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호스트 하고요. 대상 어떤 리모트 서버를 대상으로 할 거냐. 네,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스라 그래갖고 이제 variables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 지금 플레이북 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여기는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템플릿 파일에도 여기에 지정해 준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맥스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이 httpd j2라는 파일에서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으면 쓰는 거는 이렇게 대괄호 두개 이렇게 열어갖고 이제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진짜 템플릿 문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기도 한데 이 템플릿 그 신택스 같은 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변수 지정을 해주면 그걸 쓸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진짜 2, 정확하게 진짜 2 문법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태스크들을 이렇게 쭈루루 나열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를 나열해 갖고 하는 건데 이제 이름을 각각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듈들을 지정을 합니다. 용 모듈, 템플릿,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모듈들을 각각 리스트로 쭈루루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제 핸들러가 있는데 핸들러는 태스크에서 호출되어지는 작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뭐 become을 쓸 거냐 말 거냐, become을 수도를 쓸 거냐 말 거냐. 리모트 유저는 루트냐 뭐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variables를 여기다가 지정을 하면 전역적으로 이게 다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variables를 이 바스를 각 모듈별로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확장성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스트는 그룹이나 리모트 서버를 말하는 거고, 바스는 variables, 템플릿 variables를 말하는 거고요. 태스크는 엔서블 모듈을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 모듈들이 있는데 모듈들을 호출하는 작업을 이제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모듈들은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리스트 형식으로 쫙 지정을 해갖고 하나하나 실행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태스크라고 부르는 거고. 핸들러는 태스크에 의해서 호출되어지는 거. 호출되어지는 거고, 태스크가 다 끝나면 오직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 예제를 보면, 이거는 이제 HTTP 서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하고, HTTP 컴프 파일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리스타트를 해준다. 리스타트를 해주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태스크로 이제 스타트도 그 서비스 해갖고 스타티드도 되는 것도 되어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런 그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재생하는 걸 반드시 핸들러에다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모듈들을 호출하는 것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핸들러도 사실 모듈을 호출하게 하는 거지만, 태스크가 다 끝나면 한번 호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notify 이렇게 되어 있는데, notify 되어 있는 게 바로 요거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태스크에 의해서 호출은 이런 식으로 notify라든지 아니면 뭐 watch 뭐 이런 거를 써갖고 이제 호출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설치하고 이렇게 재시작하는 건데, 얘가 지금 태스크 템플릿 태스크는 이제 HTTP 컴프 파일을 배포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아파치 웹 서버가 HTTPD 서버를 말하는 건데, 아파치 웹 서버를 해서 설정 파일을 고치게 되면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아파치를 재시작을 한번 해줍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태스크에서 핸들러로 호출을 한번 해주는 거죠. 지금 엔서블의 플레이북 예제는 웹 서버를 설치를 하고 HTTPD 컴프 파일을 배포를 한 다음에 재시작 한번 해주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시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걸 넣은 이유는 이제 태스크에서도 다할수 있다. 핸들러가 이걸 꼭 반드시 핸들러에서만 하는 걸로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스크에서도 다할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예제를 말하는 거고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면, 작성 하나 해놨습니다. 아파치 웹 서버 말고도 엔진엑스를 많이 쓰죠. 엔진엑스를 이렇게 설치하는 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install nginx yml 이렇게 되어있죠. yml이 이제 야물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작성을 해놨는데, 처음에 이렇게 세 줄은 이렇게 구문자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name이 되어 있는데, 태스크에도 name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주고 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 나가는 겁니다. 야물은 인텐트를 가지고 이제 들여쓰기를 가지고 이제 문법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들여쓰기 레벨을 가져야지만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위상을 갖는다 그러는 건데, 호스트는 웹 서버이고요. 비컴은 이제 설치하고 그다음에 재시작하고 하는 거는 다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트를 하기 위해서 비컴을 이제 yes로 이제 지정을 해준 거고요. 변수 설정을 해주고 있죠. nginx 패키지 이름은 nginx고, 서비스 이름도 nginx고, 거기에 뭐 특정 파일이나 그런 뭐 소유권은 이제 이렇게 www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고요. 태스크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install nginx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웹서버가 지금 이게 그 패키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웹서버가 우분투인지 아니면 뭐 CentOS인지 따라서, 레드햇인지 따라서 약간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분투는 APT 모듈을 지원을 합니다. APT는 이제 우분투에서 패키지 관리를 위한 명령어죠. 그거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름은 이제 패키지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분투에서 엔지니어스 패키지 이름은 엔지니어스입니다. 그냥. 그리고 스테이트스는 레지스트로 해갖고 최신판 버전을 항상 설치하도록 하고요. APT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메타데이터 헤드 파일이나 그런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고 하게 되면은 로컬에서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가 최신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고 설치가 다 됐으면 이렇게 스타트 엔진엑스를 호출을 해서 엔진엑스를 시작하도록 하는 거고 서비스 이름은 엔진엑스입니다. 엔진엑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름은 엔진엑스이기 때문에 엔진엑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비스는 이게 사실 뭐 서비스도 있고 지금은 좀또 다른 거는 이제 또 다른 걸로 지원하는 게저 시스템 D도 있습니다만은 서비스를 쓰면 다 돼요. 지금 아직은 뭐 호환을 위해서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OS 레벨에서 우분투 16.04에서도 서비스 명령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이제 웰컴 파일을 이제 하나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디렉토리에다가 index.html을 만드는 겁니다. welcome.html.j2 j2라는 거는 진짜 2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2 파일을 만들 그 소스를 가져다가 요거를 이제 만들어라. 예, 그런 거고요. 왜냐면 디렉토리를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 그러니까 여기에 디렉토리에서 웰컴 파일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갖고 이제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템플릿을 썼기 때문에 뭔가를 쓸 수가 있어요. 뭔가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만들어 볼 거고 파일을 이제 배포를 하는데 그거 소유권은 여기 변수를 썼죠. 그래서 요거 되는 거고 그룹은 요걸로 이제 하라는 거고요. 요거는 모드는 뭐냐면 파일의 퍼미션을 말하는 겁니다. 644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고 배포를 했으면 이거는 사실 뭐 재시작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HTML 파일이기 때문에 재시작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컴프 파일을 배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고 태그라고 있는데 태그는 뭐냐면 이 작업 하나하나당 그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태그를 붙이게 되면은 태스크를 호출할 때에 요것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북을 지정을 하면 이게 다 실행이 되거든요. 다 실행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전체가 다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말고 나는 요거 하나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태그를 지정해주고 플레이북 호출할 때에 태그 네임을 입력을 해주면 이 플레이북 내에서 요것만 실행을 시켜줍니다. 예,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쓰기 위해서 이게 컴프를 해놨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컴프가 아니고 그냥 뭐 HTML이라고 해야 맞겠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다. 그럼 실제로 이게 잘 될까? 그 전에 우리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장을 한번 해야겠네요.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었나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변수를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패키지 네임을 하나 써볼게요. 네임 이렇게 있으니까 패키지 네임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그 플레이북에 variable을 지정을 했죠. 그거는 그 템플릿 파일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앞뒤로 붙인 다음에 그 변수명을 호출을 해주면 이거를 이제 배포할 때에
이거를 그 변수의 값으로 이제 대체를 해줍니다. 이거는 진짜 투 템플릿의 문법을 따르는 건데, 그거를 좀 보시면 저 자세히 알수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으면 이거를 이제 호출을 해야겠죠. 호출하는 방법은 nsubble 말고 nsubble playbook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한 플레이북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팩트를 이제 수집을 하고 지금 엔진엑스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리모트 서버에서 하는 거라서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시도 업데이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스톨을 하는데 엔진엑스 인스톨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디펜던시도 이제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케이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게 엔진엑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그걸 봐야겠죠. 에드워크 커맨드를 이용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드워크 커맨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로 하고 웹 서버니까 웹 서버를 했으니까요. 커맨드 모듈이 아니라 쉘 모듈을 써야겠군요. 쉘 모듈을 써서 떠 있나 한번 보는 거고요. 떠 있네요. 엔진엑스가. 그쵸? 그리고 파일도 배포를 했죠, 저희들이. 예, 파일 배포를 했는데 index.html로 배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보면 소유권이 www-data 이렇게 되어 있고 퍼미션은 644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내용은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썼죠. 템플릿 변수를 써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이것도 해보면 이렇게 템플릿 변수가 그 변수에서 지정한 스트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긁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플레이북을 이제 파일 하나에다가 이거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일 하나에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매뉴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Creating Reusable Playbooks라고 되어 있는데 재사용 가능한 플레이북스를 생성하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좀 읽어보면 플레이북을 작성하는 동안에 아주 큰 파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재사용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include, import, rules가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가볼게요. 이제 include랑 import를 이제 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import랑 include가 뭔 차이가 있느냐. import playbooks, 그 다음에 including import task file, 뭐 rul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 좀 차이가 있대요. 차이가 있는데, import 문은 이제 프리프로세스들을 해준다. 플레이북이 이제 파스된 시간에 미리 프리프로세스를 해준다는 거고, include는 플레이북이 실행되는 동안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있다. 2.4 이전 버전에서는 include만 지원을 했었는데, 2.4 이후 버전은 import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 이전 버전을 쓰신다 그러면 include만 써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플레이북스를 어떻게 이제 조직화할 수 있느냐. 플레이북을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플레이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크게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플레이북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플레이북을 임포트하게끔, 임포트해서 하나의 플레이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수 있다는 거죠. 임포팅 플레이북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태스크 파일을 이제 임포팅 하는 건데, 여기 보면 common task yml 해서 여기 보면은 커맨드 모듈을 이용한 거죠. 커맨드 모듈을 이용해서 뭔가를 막 작성을 했어요. 태스크만. 그래서 이제 common task라고 파일을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태스크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import task 이렇게 해주면 된다. 네,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이 부분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import task를 하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거대한 파일로 만들지 않고 이제 분할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은 변수도 이제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뭐 하도록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핸들러도 이렇게 more handlers로 따로 빼갖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도 보면 핸들러이긴 하지만 import handlers가 없고 import task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정을 해주면 이거를 이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파일을 이제 쪼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파일로 쪼개서 그 부분들만 이렇게 파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사실 뭐 오그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조직화된 어떤 거라고 보기는 약간 좀 힘들어요. 그냥 파일을 분할해서 그냥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플레이북스, 그 엔서블 플레이북스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건 뭐냐면 롤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롤스를 해갖고 해주는 건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디렉토리 구조를 만든 다음에 롤스에 맞는, 그러니까 공통 롤, 다음에 웹서버 롤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태스크, 핸들러스, 파일스, 템플릿스, 바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디렉토리를 따로 만듭니다. 태스크는 태스크스는 태스크에 디렉토리에, 핸들러스는 핸들러스 디렉토리에, 파일은 여기에, 템플릿은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영역을 따로 정해서 파일들을 작성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요게 이제 플레이북스인데, 요 플레이북스에서는 롤스를 호출하도록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호스트는 웹서버에다가 적용할 건데, 롤스는 커먼과 웹서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디렉토리 구조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게또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얘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해본 바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특히나 이 변수 variables 같은 경우에 요거 roles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는 요게 종속된 거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뭔가 하기가 힘든데 무슨 말이냐? 개발 서버도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징 서버도 있고 프로듀스 서버가 있겠죠. 그럼 개발 서버, 스테이징, 프로듀스 서버마다 뭔가 환경 변수가 조금씩 틀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다 지정해 주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아, 여기에 보면은 워킹 위스 플레이북스의 베스트 프랙티스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디렉토리 레이아웃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게 롤스 디렉토리 레이아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롤스라고 디렉토리가 있고요. 커먼 그다음에 웹티어, 모니터링, 그다음에 뭐 와스 뭐 그렇게 돼 있겠죠. 그 디렉토리마다 다시 또 태스크스, 핸들러스, 템플릭스, 파일스 이런 식으로 다 쪼개는 겁니다. 쪼개고 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야물 파일이나 아니면 진짜 투 템플릿 파일을 넣어서 작동되게 하는 거고 요거를 여기서 플레이북스에서 롤스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인벤토리 파일이에요.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준다. 프로덕트가 있고 스테이징이 있고 그 그룹에 그룹 이름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준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요 아래 보면 인벤토리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프로덕션이 있고 스테이징이 있죠. 그 아래 그 호스트 해갖고 여기에 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호스트 네임들을 접속하기 위한 그 정보들을 이제 담게 되고 그 여기에 그러니까 그 아래 그 프로덕션 안에다가 그룹에 해당되는 변수라든지 호스트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종속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프로덕션에다가 들어있는 그룹 네임이라든지 스테이징에 있는 그룹 네임이라든지 이걸 구분을 해갖고 여기다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게 종속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변수라든지 여기에 있는 변수를 설사 뭐 그룹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이게 이 프로덕션 내에 있는 그룹 이름과 스테이징 내에 있는 그룹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구별된다는 겁니다. 프로덕션과 스테이징을. 그래서 이제 각각 프로덕션이라든지 스테이징에 따라서 이 변수들을 종속 관계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디렉토리 레이아웃으로.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덕션 내의 변수들은 프로덕션 디렉토리 아래다가 정의를 해준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가 않는데, 얘는 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얘가 프로덕션에 있는 건지 스테이징에 있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할 때에 선호하는 방법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아래에다가 종속되게끔 해갖고 구분되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디렉토리 레이아웃을 작성을 해서 하면 덜 헷갈리지 않나. 물론 이걸 가지고도 더안 헷갈리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더라고요.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좀 장점이 있긴 하죠. 요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징이라든지 프로덕션이라든지 공통으로 그냥 예, 사용 가능해요. 공유가 가능하고. 근데 얘는 이제 종속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없겠죠. 대신에 이제 구별을 할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저희가 해봤던 엔진엑스 설치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 레이아웃을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대로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커먼이랑 웹티어 이거 두 개를 만들 거고요. 요 안에는 이렇게 태스크 핸들러스 템플릿스 파일스 파스 이 네 가지 정도만 일단 만들 거예요. 메타라든지 디폴트라든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라이브러리 모듈 유틸리티스 필터 플러그인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쓰진 않을 거예요. 여기 다 옵셔널로 되어 있죠. 옵셔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꼭 필요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중에 필요한 것이 이게 5가지 정도? 요 5가지 정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 암물 파일 하나에다가 태스크나 핸들러를 다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요거대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 옮겨놓고 만들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인벤토리 파일을 디렉토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p 하고요. p는 이제 부모 디렉토리랑 자식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모두 다 만드는 옵션일 때 쓰는 건데 이용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로덕션, 뭐 스테이징, 디벨롭먼트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구축해 주면 됩니다. 스테이징, 디벨롭먼트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는 다시 또 각각 그룹 파스랑 호스트 파스 이렇게 돼서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한꺼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벨롭먼트 들어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스테이징 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것이 이제 롤스인데 이것도 역시 p 옵션을 주고 롤스 이렇게 준 다음에 필요한 것이 커먼이랑 그다음에 웹티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태스크스 그다음에 핸들러스 그다음에 템플릿 그다음에 파일스 그다음에 바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디렉토리는 주역이 보이는 거는 인벤토리랑 롤스 디렉토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저는 이 디벨롭먼트에서만 일단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스트 파일을 긁어와야죠. 호스트 파일을 긁어오고요.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웹서버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9번 서버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롤스에 가서 웹서버를 설치하는 거 엔진엑스가 웹서버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웹티어로 들어갑니다. 태스크는 먼저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여기 예제를 보시면 이게 설명한 거를 보면 요게 태스크나 핸들러스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바스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다 메인점 YML이 시작입니다.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메인점 YML 파일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기다가 메인점 YML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 분리됐죠. 디렉토리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태스크는 태스크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접속을 해서 요거 했던 거죠. 이제 했던 걸 한번 열어서 한번 볼게요. 태스크스는 여기 요거 요거죠. 요겁니다. 요건데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시작할 때는 구분 문자 이거 3개를 한 번씩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예, 태스크스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엔서블 변수들이 있는 거죠. 진자 2 템플릿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다가 정해주면 되느냐? 여기에다가 정의해줘도 돼요. 근데 이거는 웹티어라는 롤스에 있는 건데,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면, 아까 인벤토리에서 저희가 구분을 해줬죠. 디벨로먼트라든지 스테이징이라든지 구분을 해줬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여기 쓰이는 변수들이 여기다가 들어가게 되면 공통으로 쓰이게 돼요. 공통으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디벨로먼트는 디벨로먼트대로, 프로덕트는 프로덕션대로, 스테이징은 스테이징대로 이제 변수를 따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변수를 어디다 닫느냐? 예, 그럴 때 쓰는 게 인벤토리에서, 그래서 그룹 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웹서버 그룹이죠. 웹서버 그룹이기 때문에 YML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YAML로 해주는 거죠. 이 파일을 열면 이것도 YAML이기 때문에 역시 구분이 3개 넣고요. 여기서는 이제 변수만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변수가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웹서버 그룹에 변수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웹서버를 돌릴 때는 그것도 어느 웹서버냐면, 디벨로먼트의 웹서버 그룹에 이렇게 변수들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돌 때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파싱이 돼요. 이게 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템플릿 파일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디렉토리를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템플릿, 요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 올게요. 여기다가 복사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복사하면 되고요. 또 뭐가 남았느냐? 핸들러가 있네요. 핸들러도 역시 여기는 main.yml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세 개를 지정해 준 다음에 핸들러가 있는데, 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핸들러 부분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핸들러 부분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필요한 거는 다 했습니다. 실제로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여기 얘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테스크에 보면은 메인 이렇게 보면은 여기 모듈이 APT 모듈을 쓰고 있죠. 근데 APT는 우분투 전용이에요. 근데 리눅스 시스템에 우분투만 있는 게 아니고 CentOS, 레드햇에서 이제 레드햇 계열도 존재를 하죠. 레드햇 계열 같은 경우에는 APT가 아니라 YOM 모듈입니다. YOM. 네, YOM 모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엔서블의 리모트 서버의 각종 정보들을 변수로 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팩츠라 부르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할 겁니다. 그냥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게 있다. 그런 거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왜 편집을 하느냐? 얘가 지금 CentOS예요. CentOS라서 얘를 좀 편집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만들어줘야 될게 이제 그 플레이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롤스와 인벤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플레이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플레이북은 이 롤스를 어떻게 호출할 거냐? 네, 그거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웹서버 야물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는 웹서버, 그 다음에 빅컴을 써야죠. 설치를 하는데 루트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롤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롤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웹티어를 롤을 이제 이용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제 요 플레이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엔서블 플레이북 이렇게 해주고 인벤토리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얘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디벨로먼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웹서버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작동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웹티어의 롤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웹티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들어있는 태스크에 있는 거를 읽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그 welcome.html 파일까지 배포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start.nginx까지 핸들러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정상적으로 페일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14번 서버라서 한번 가서 볼게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엔진스 돌고 있네요. 그리고 바 밑에 밑에 여기 밑에 HTML 인덱스 HTML에 돌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돌고 있네요. 제대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파일 하나를 가지고 작업했던 거와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건데, 롤스를 이용하면 좀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게 지금 우분투 전용이라서 작동을 하는 거지, OS가 만약에 CentOS다. 배포 파일이 CentOS면 이게 안 되겠죠. 그죠? 실제로 그걸 대난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웠던 거를 한번 다시 복원을 해서 다시 넣어갖고 인벤토리 이게 제가 19번이 센트OS거든요.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자, 이렇게 CentOS는 apt-get update 이런 게 없다라고 나온 거죠. cmd 명령어가 이런 명령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가 떨어진 겁니다. 왜 실패 떨어졌습니까? 태스크에는 apt 모듈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19번 서버는 가보면 실제로 얘는 CentOS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없죠. 없습니다. 얘는 요물 써요, 요물. 요물 쓰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요물 쓰면 이제 되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수동으로 nginx 이렇게 하면 레파지토리를 검색을 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한 다음에 이게 설치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 의존성 걸린 것도 같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yes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됐죠. 이거를 제가 한번 이거는 내가 나중에 봐야 돼서 저장을 좀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얘는 또 설치만 되지 자동으로 시작이 안 돼요. 또 거기다가 stl 여기에 보면 엔진엑스가 또 등록도 안돼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파일은 아마 존재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파일스로 검색을 해서 보면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보면 disabl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CentOS 같은 경우에는 해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시스템 D에 등록을 안 해주면 재부팅 할때 자동으로 엔진엑스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얘는 디폴트 디렉토리가 어딜까요? 엔진엑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또 루트는 또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여기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를 이제 여는 건데 이제 이 디폴트 디렉토리 그냥 보여주는 것도 보면 위치가 여기로 되어 있고 해줘야 될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완전히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태스크를 약간 좀 고쳐서 하면 되는 건데, 요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아까 말했던 패치라고 그래갖고 이거 게더링 패치라고 하고 있죠. 요거 리모트 서버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변수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점
14로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셋업을 이렇게 해보면 뭔가 쫙 나오죠. 이렇게 이게 지금 요게 이제 변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엔서블이 리모트 서버에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변수로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걸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뭘 활용하면 되느냐. 여기 보면 Ansible Distribu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Ubuntu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9번을 한번 볼게요. 19번은 그러면 CentO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nsible Distribution에 따라서 이제 분기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파일로 저장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 일단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지금 다 틀려먹은 건데 이런 겁니다. 이거를 우분투잖아요. 우분투로 저장을 합니다. 우분투 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 요거는 우분투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네임을 적으면 안 되는군요. 네임을 적으면 안 되고 여기에 include를 해줍니다. include task 이렇게 준 다음에 뭘 해주느냐, 아까 말했던 Ubuntu YAML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언제? 그래서 여기다가 when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수였죠? 여기 보면은 이거였네요. 이거죠, 이거. 이것이 아이고 이것이 이거였을 때, 요 태스크를 include 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우고. 이뭐 합니까? 여기는 이제 sent os 하면 되겠죠. 센트 OS가 맞나요? OS가 소문자가 맞나? 한번 볼게요. 아, 대문자네. 대문자를 해줘야겠네요. 요거는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뭐 조건식만 맞으면 abc.yml도 include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바꿔주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CentOSYML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name 그래서 install nginx 패키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설치하기 위한 그 모듈이 필요하죠. 그거는 CentOS이기 때문에 yum 쓰는 거고요.
네임은 역시나 그냥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저희가 사용했던 패키지 이름, 패키지라고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패키지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는 이제 프리젠트로 해줍니다. 프리젠트를 해주고 여기다가 노티파이 한번 해줄게요. 노티파이를 하는데 이거는 enable 엔진엑스 한번 해주고요. 스타트 엔진엑스 한번 해줄게요. 이것마저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CentOS는 하나는 끝났는데 여기 보면은 우분투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요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했는데 오너가 이게 아니었죠. 이건 루트였습니다. 루트는 그냥 루트로 그냥 할게요. 하고 요것도 아니었죠. 이게 이럴 거였고 요거를 중복하면 좀 그러니까 a.html로 그냥 할게요. 아니면 welcome 이렇게 이걸로 하는 걸로 하죠.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루트로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CentOS가 됐는데 이거면 enable nginx 요거를 핸들러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핸들러도 지금 통밥으로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스타트, 리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스타트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데 이네이블도 물론 이제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냥 운 좋게도 CentOS 같은 경우에는 7이나 우분투 16.04나 다 똑같은 시스템 D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구현해주면 됩니다.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이제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여기에, enable을 해주면 되는데, 그 시스템 D를 같이 쓰기 때문에, 시스템 D 모드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임은 엔진엑스 서비스 이름이죠. 서비스 이름은 엔진엑스 똑같습니다. 우분투든 CentOS든 똑같습니다. 네임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enabled yes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사실 이것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태스크 했듯이 똑같이 구분해 주면 돼요. 이게 다르다 그러면 다양스럽게 핸들러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이제 할수 있다.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CentOS나 우분투나 이제 하나 가지고 다할수 있다.
우분투는 우분투에 맞게, 센투에스는 센투에스 맞게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되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안에 들어있구나. 이제 플레이북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인벤토리 디벨로퍼 진행해주고 앱 서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잘 되나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이 보면 돌아가면서 이두 개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19번 서버를 먼저 스킵해 놓고 우분투 서버 해갖고 우분투 서버를 다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4번 서버를 스킵핑하고 CentOS 서버를 태스크를 실행하고 그런 다음에 핸들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OK라고, 이게 체인지라고 안 나오고 OK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전에 제가 한번 파일을 배포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게 이제 실행을 안한 거예요. 안한 거고. 얘는 핸들러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핸들러군요, 핸들러. 핸들러니까 이거는 그거네요. 우분투는 이제 설치하면 자동으로 시작을 해주기 때문에 스타트 엔진엑스를 이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인지 이렇게 해줬던 거고.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 파일도 다 해줬네요. 얘는 OK 나온 게 아주 그거죠. 그러니까 OK 나온 것이 파일이 이미 있어서 실행을 안 시켜준 겁니다. 파일이 없고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체인지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OK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파일이 있거나 작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대신에 파일이 있어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OK로 나온 거니까 이제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엔진에서 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PWD 해보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웰컴 HTML도 되어 있고 여기 엔진엑스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다 지웠었는데 다시 설치가 되어 있나?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여기도 이렇게 잘된 걸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조직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롤스를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파일도 이제 쪼갤 수도 있고, OS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인벤토리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인벤토리 별로 이렇게 변수 설정도 할 수가 있고, 핸들러도 물론 마찬가지로 쪼갤 수가 있지만, 이 예제에서는 없었죠. 근데 쪼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파일 하나로 크게 하는 것보다 디렉토리를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아주 많은 일을 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틱스로도 엔서블 문서의 베스트 프랙틱스로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레이아웃을 이렇게 정의해서 롤스를 이용을 해라. 롤스를 이용하는데 디렉토리 정의를 이렇게 해갖고 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가지 더 예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롤수 있는데 웹 서버인데 커먼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플레이북을 해서 이렇게 뭐몇 가지 옵션도 있습니다. 리미트는 웹 서버스에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롤스를 위해서 태스크 핸들러를 조직하기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나. 이 보면 태그스라고 되어 있는데 태그스 활용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 태그스 활용하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분투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죠. NGINX 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CentOS에도 똑같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것만 예를 들어서 각그 태스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이제 집합체라고 했으니까 태스크가 이게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나는 이거 안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템플릿만 고쳐갖고 뭔가를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요것만 실행하고 싶잖아요. 요것만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태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해보면 이런 거죠. 얘가 또 그냥 놔두면 변화가 없다 그럴 테고 지우고요. 얘도 지울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벤토리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 서버 플레이북 돌리는데 여기에 이거를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 실행이 안된 거예요. 게더링 패치만 하고 태스크 실행이 없잖아요. 실행이 안된 겁니다. 태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된 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include task라고 썼죠. include task를 하면 태그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import task를 해야지만이 작동을 합니다. 당시에 import랑 include의 차이는 import는 pre-process를 해준다. 실행 타임에서 pre-process를 해준다고 이게 돼 있었고 include는 실행할 때에 이거를 그냥 포함만 해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태그는 프리프로세스 영역에서 작동하는 거라서 이거를 include를 하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import로 바꾸고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말하면서 계속 바꿨죠? 이렇게 include를 input로 바꿨습니다. input로 바꾸게 되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스크가 실제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안 됐던 건데 태그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다. 태그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include가 아니라 import를 해줘야 된다.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거의 뭐 기초적인 엔서블 내용을 거의 다 이제 다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아주 많고요.
다이나믹 인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뭐 진짜 템플릿을 다루는 방법, 신탁스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루프도 돌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그거는 이제 매뉴얼 보면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뭐 MPT 같은 거 다루는 예제도 나와 있고, 이그젠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외에 좀더 심도 있는 것들은 이 매뉴얼을 보고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니면 뭐 각종 블로그라든지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 각종 뭐할 수도 있고, 깃허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얼마든지 스스로 할수 있을 겁니다. 이 기초적인 내용은 저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는 거였고, 이런 식으로 쓴다 하는 것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처음 이런 Ansible CFG 파일에서 롤스 관련된 롤 레이아웃을 이용했기 때문에 롤 레이아웃에 관련된 내용들도 몇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패스라든지 롤 패스가 어디 있냐, 그런 것들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충분히 이후부터는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에 걸쳐서 긴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근데 처음부터 뭔가를 기초적인 거를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는데, 한번 꼭한 번씩 해보시고요. 이후에는 좀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앤서블 확장해서 공부를 좀할수 있었으면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앤서블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 앤서블 베이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